여주시 이충우 시장은 9일부터 12개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그첫 번째로 가나읍을 찾아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와 국민일에 인사 말씀, 시정시책 설명, 가나읍 주요 사업 설명,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 시간은 가나읍 체육센터 2층에서 가나읍 주민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이 참석했으며 유필선 부의장, 박시선 의원, 경규병 의원, 박두영 의원, 진선아 의원, 이상숙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서광범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시청의 각 국장과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가나읍에서는 가나읍 이복환 읍장, 고강만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가나읍 임광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충우 시장은 인사말에서 여주시민들과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으며 여주시장에 취임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여주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러 가지의 과제를 밝혔습니다. 저는 여주시장에 취임하면서 여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여주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사 신축 문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사는 여주 역세권 가업도 일원으로 이전 계획을 완료를 했고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지나면은 승인이 끝나면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부지, 좀 대규모 아트센터, 넓은 광장, 주차장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이전됨으로써 여주 시내 원도심 주민들이 원도심이 더 어려운 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할수 있는 방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나읍을 시작으로 읍면 동순시가 9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주 읍면동 모두가 소중한 곳인 줄 압니다. 가나읍이 도로나 철도 확충으로 여주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도 이곳에서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가나읍만을 발전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니까요. 시장님이 늘 시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여주시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큰일을 할때 조금 더큰 영향력이 있는 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나읍이 여주시 발전에 힘이 되는 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잠재력이 많은 여주시 가나읍을 시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하고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우 시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행정이 최대한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